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 정은열 씨의 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9살이고 방송연예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죠. 노래를 아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 장윤정 씨는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굉장히 못하고 왜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장윤정 씨가 그런 끼를 받고 태어난 것이죠. 부모나 조상 중에 이렇게 예능적인 예술적인 기운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피를 장윤정 씨가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받고 태어난 그 예술적인 끼, 예능적인 끼가 얼굴에 나타나는데 장윤정 씨는 제비상입니다. 제비상들은 예술인, 연예인, 방송인, 기자, 작가 이런 쪽에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 종사하게 되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긴 게 제비상인가 하면 그 얼굴 형태를 먼저 보면 얼굴이 둥굽니다. 그리고 눈썹은 좀 가는 편이고요. 눈은 똘망똘망합니다. 제비 눈 한번 보십시오. 장윤정 씨의 눈을 보고 눈이 똘망똘망합니다. 그리고 눈꼬리는 좀 올라가 있고요. 코는 아담합니다. 그리고 입은 좀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뺨에 살이 좀 있습니다. 통통합니다. 이게 제비상들의 얼굴이고, 그러면 체상, 몸은 어떤가 하면 호리호리하고 좀 날렵합니다. 이게 제비상이 체상입니다. 제비상을 닮으면 연예인, 예술계 이런 쪽에 종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런 쪽에 맞는다고 그랬죠. 기운 자체가 그쪽 기운하고 맞습니다. 장윤정 씨고 제비입니다. 한번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운 자체가 어떤지, 닮았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장윤정 씨가 제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수로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수 생활을 계속 하겠죠. 뭐 은퇴한다는 말도 있는데 연예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관상입니다. 오늘은 장윤정 씨의 관상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